쓰레기가 진짜 안 보여. 이런 데 다 버렸네. 진짜 무슨 비닐을 뜯고 바로 그냥 버리고. 편도 2차선 옆으로 쓰레기들이 즐비합니다. 한번 버려진 쓰레기들이 몇 달째 방치되면서 또 다른 운전자들의 무단 투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거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담뱃갑과 빈 물병, 기저귀가 널려 있고 쓰레기만 남아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셀 수도 없고 버려진 양심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하철 채빈, 밍밍입니다. 오늘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거리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지 저희가 직접 주워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가시죠. 벌써 담배꽁초가 담배꽁초랑 쓰레기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가 아니고 저희는 쓰레기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와, 담배꽁초가 진짜 많아요. 흡연자분들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다 담배꽁초밖에 없어. 반성하세요. 10개 중에 9개가 담배꽁초야. 시실 한우도 버렸어요. 오오 왕건 왕건. 이건 일단 여기다 버리고 들어가서 분리수거 할게요. 우와, 여기서 단체로 담배를 피우셨나? 무슨 사인일지도 몰라. 이거 치킨 타이 수목원에서 찍어보려고 했는데 금일 휴원. 여기 좀 깨끗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여 이런 데가 많아. 이런 데 다 버렸네. 저러면 하수구 막히는데. 오늘 업무일지 쓰레기 죽기. 그게 뭐야? 와 미쳤다. 세상에나. 또 담배, 또 담배, 또 담배. 살면서 담배꽁초 제일 많이 본 하루 같아. 야, 쓰레기를 주면은 돈도 줄 수 있어. 와, 뭐야, 200원이야. 따란. 아, 나 개인적으로 침은 안 뱉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뼈는 어떡해요? 여기도 갈비뼈. 갈비뼈가 왜 있어? 갈비뼈가 왜 있는 줄 알았어. 저게 뭐야? 민민 씨가 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있었잖아. 아까도 있었어요. 뉴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오줌을 생수통에다 싸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솔직히 화장실 진짜 잘 돼 있는데. 와, 뉴스 자료를 밑에다가 첨부할게요. 물병 안에 든 액체는 다름 아닌 소변.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마스크도 발견했어. 마스크 이 끈을 잘라서 버리셔야지 그냥 버리시면은 야생동물들이 이 마스크 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잘라서 버리셔야 됩니다. 담배꽁초가 아니야. 있었어. 근데 담배랑 다 관련된 거. 애띠. 이거는 이것도 애땡. 쓰레기 투기 금지.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히트다 히트. 이게 예술의 전당까지만. 아, 예술의 전당. 꽁초가 있다. 예술의 전당에도 꽁초가 있다고? 이 쓰레기 봉투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요. 인터넷 감성 브이로그. 너무 좋다. 좀 미친 사람 같나요? 담배 꽁초 버리고 너무해 너무해. 안에 들어오면 없긴 한데 입구 쪽에 다 있어. 길거리에도 도로 한가운데 없는데 도로 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담배꽁초가 어찌나 많은지. 아! 안에 담배꽁초 있어. 낙엽 사이에 담배꽁초 진짜 위험해요. 불이 제대로 안 꺼진 상태에서 낙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영수 중. 아니 이렇게 버릴 거면은 그냥 가게에서 버리게 냅둬요. 아, 침 뱉었네. 잡았다 이놈. 도로 가장자리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니까요. 아까 여기 치우고 간 데거든요.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맞아, 우리 아까 여기 지나왔어. 치우고 간대요. 맞아. 나 진짜 약간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대. 와, 여기 아까 우리 찍었던 데야. 네, 아까 찍었던 데요. 와, 한 30분 만에? 데자뷰인가? 나는 진심으로 충격받았어. 나 너무 놀라워. 놀라우면 끝이 없다. 저희는 KBS입니다. 20리터 양으로 3분의 1, 10리터도 3분의 1, 두 개 합치면 10리터 한 봉지 채울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 오늘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95%가 담배와 관련된 담배과, 담배 꽁초, 담배 겉에 있는 비닐, 페트병도 많고, 커피, 어! 컵, 물티슈, 영수증, 사탕 봉지. 저희가 20L짜리 이만큼, 10L짜리 이만큼 쓰레기를 모아봤는데, 이게 적은 양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담배 꽁초! 담배 꽁초 지금 봉지가 옆에 있는데, 담배 그 냄새가 너무 나요. 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싫어한다. 맞아, 맞아. 만년동 상가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았는데 처음에 다녀갔던 자리를 또 오게 됐는데 한 30분 만인가요? 담배꽁초가 또 생긴 거예요. 나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그때. 오늘 굉장히 보람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럼 안녕. 오늘도 지구를 지켰다. 담배꽉, 담배갑. 담배꽉이 맞아요? 갑이 맞아요? 담배갑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유꽉도 우유갑이니까. 오, 맞아요. 고압 전선함이래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피우 갈 뻔했다. 아이고.